안녕하세요. 자녀교육과 축복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관계와 행복한 소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자녀교육에 대한 좋은 정보도 올려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어떻게 하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책만 펴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혹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지적당하는 일이 빈번한가요? 주변을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바른 학습 습관입니다. 바른 학습 습관에는 습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노력해 준다면 이 습관을 키워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도록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른 학습 습관을 위한 어떠한 심오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학습 습관을 타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빈둥거리고 싶은 본성도 있고 집중하려다 인해 산만해지기 쉬운 성향도 있어요. 저희 자신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공부라는 것은 이러한 성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일단 하고 싶은 잡다한 것들을 멀리하고 책상에 가서 앉는 것부터 잘 돼야죠. 또 앉았다면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바른 학습 습관이란 이런 것이 잘 되는 상태예요. 자녀가 처음부터 잘하기를 아니면 저절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가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바른 학습 습관이 형성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도와주어야 해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훈련하면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훈계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자녀와 행복하게, 친밀하게 자녀의 학습 습관을 훈련할 수 있어요. 이 바른 학습 습관을 훈련하기 위한 첫 단추는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기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 형성하면 학습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쉬워져요. 좋은 생활 습관은 공부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근간이 됩니다. 좋은 생활 습관 역시 훈련에서 나옵니다. 자녀를 억누르거나 잔소리를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는 자녀가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면 좋아요. 부모가 말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시간을 선호하는 것을 보인다면 아이도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자녀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과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치는 부모 자신을 먼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부모가 무계획적으로 혹은 시간을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사용한다면 자녀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물론 부모도 피곤할 때도 있고 외부의 일들 때문에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그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모방과 존경 속에서 자녀의 생활 습관은 바르게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돼요. 자녀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녀와 다투실 일이 없게 돼요.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다면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이 형성될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취침 및 기상 시간 지키기와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예요. 일정한 취침과 기상 시간이 주는 유익은 많아요.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밤에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아침을 거르게 하기 쉽고 식사도 부실하게 만들어 종일 이런저런 간식을 찾게 합니다. 당연히 무엇을 하든 집중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일정한 패턴으로 잘 자리 잡게 할 수도 없지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활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또한 식사와 식사 사이의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에도 창의적인 집중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시기에는 당연히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낮 시간에 생산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에요. 유아기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아기 때부터 형성시켜주면 좋습니다. 아기에게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시켜주세요. 이 역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간식, 수면 시간이에요. 유아 때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와 간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질 수 없어요. 또한 간식을 아무 때나 먹게 하면 식사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와 간식 이후에는 양치질을 꼭 하게 해서 그 시간 외에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가 절제 습관도 키우고 음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먹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잘 형성되면 나중에 커서 공부하다가 음식을 아무 때나 찾는 일이 없게 되고요.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바른 태도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세요. 부모가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 아이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주게 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살리는 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자기 전 축복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매우 기다리고 행복해합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린다면 불을 끈 상태에서 잠이 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주며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른 시간에 책도 읽어주고 축복도 해준 다음 조용히 잠을 자도록 도와주면 아이들은 일찍 자게 되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게 돼요. 시간을 소중하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도록 세심하게 도와준다면 아기에게 바른 시간 개념이 체득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생활하면 아이들도 따라서 생활하게 되어 훈련이 더욱 수월해져요. 더 이른 시기인 신생아 때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시켜주면 더 좋아요. 수유 시간, 낮잠 시간, 저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도록 유도해주면
아기는 이에 따라 생활합니다. 부모가 늦게 잠자리에 들면 갓난아기도 그렇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기의 수면, 수유 시간이 매번 바뀌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일정한 시간에 수유를 하고 낮잠도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게 해주고 저녁 일찍 잘 수 있게 했습니다. 낮잠 시간이 되도록이면 바뀌지 않도록 외출도 그에 맞추어 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려면 갓난아기 때부터 노력해 주어야 나중에 수월해져요. 이렇게 일정한 생활 패턴을 아기가 유지하게 하려면 부모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초등학생 때입니다. 식사 시간, 간식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등교 시간, 학원 시간 등 유아 때보다 더욱 시간 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학교나 학원에서 숙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과제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자녀는 우선순위를 과제에 둘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할 때는 주변이 어수선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과제 수행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키워줍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게 하시고 군것질을 수시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유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아기 때처럼 취침 전 축복 시간과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갖게 하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잘 잡니다. 아기 때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주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잘 도와주면 아이들은 바른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와 함께 시간 계획표를 짜보세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해도 좋아요.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짜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그 시간표를 지키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해요.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몇 달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시간표를 지키려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마법같이 돼요. 시간 개념이 체득된 데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맞추어 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어려움 없이 잘 따라해요. 저희 자녀 이야기 하나를 하겠어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3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어요. 아이들 할머니를 모셔놓고 아이들을 부탁드렸어요. 3일 후에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이들 밥 차려준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등교하는 것, 방과 후 씻고 숙제와 공부하는 것, 독서, 취침을 두 아이들 스스로 얼마나 잘하는지 놀라셨답니다.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중고등학생 때입니다. 초등 때처럼 시간 계획표를 지켜서 생활하게 하고 식사, 간식, 식기, 취침, 기상, 등교, 학원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줍니다. 각종 과제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간식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 사이에, 저녁 시간과 취침 시간 사이에 과제나 학습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알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공부하게 돼요. 집중하지 못하고 노닥거리다가 과제와 공부를 덜하거나 과제를 제때하지 않아서 잠을 줄이게 되는 패턴으로 살아간다면 학습 습관도 좋지 않게 형성되고 늘 피곤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유아기 때와 초등학생 때 규칙적으로 생활했다면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어려움 없이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저력이 형성되지요.
다른 생활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이후부터 교정하려면 시간이 더욱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가 인내하며 도와준다면 이후로도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공부 습관도 잘 잡히게 돼요.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도 계속 유지하면 더욱 좋고요. 저희 아이의 이러한 하나를 들게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학원에 다니지 않고 독서실에서만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6시경에 기상해서 큐티와 식사를 한 후 8시 30분까지는 독서실에 도착했어요.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요. 독서실에서 집에 오는 시간, 점심 식사 시간, 독서실에 돌아가는 시간 합해서 1시간만 사용하고 정확히 1시에는 독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독서실에서 오후 6시에 나가서 7시 정각에 다시 독서실에 들어갔습니다. 독서실에서는 저녁 11시까지 있었습니다. 간식은 하루 종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12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은 늘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이 시간 계획을 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과 생활이 견고하게 형성된 상태지요. 얼마나 절제를 하며 계획대로 생활했는지 엄마도 놀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던 결과예요. 지금까지 자녀의 생활 습관을 잘 형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잘 도와주면 좋은 공부 습관의 밑바탕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대학생이 되어도 유지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대학교에 가더라도 규칙적인 습관과 자기관리 훈련이 몸에 배어 아주 잘하게 됩니다. 부모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수고하셔서 자녀가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학업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